안녕하세요. 조병식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자연의원 간호부장 임선우입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 입소 관련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치유아카데미의 입소 절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연치유아카데미는 어떤 곳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연치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자연치유에 대한 개념을 세우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로잡도록 하고요. 또한 스스로 치료 전략과 실천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곳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병식 원장님과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진료를 원하시면 자연의원이 있는 경주로 오셔야 하고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 자연치유 아카데미에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경주나 강명 두곳 중에 가까운 곳으로 예약을 하시고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진료를 받으러 갈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답변은 다니시는 병원에 검사 결과지가 있으면 상담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암환후 분들은 혈액검사, CT 판독지,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지 등이 담긴 의무기록 사본을 가져오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환자분들은 최근 혈액검사나 그리고 3개월 전에 혈액검사를 가져오시면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결과지가 미흡하시다면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카데미 캠프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갈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원장님과 상담 후에 캠프 안내를 받으시고요. 예약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틀 전에, 입소 이틀 전에 PCR 검사를 하시고 음성 확인을 받고 경주에 입소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캠프 참가자는 자유롭게 날짜를 정해서 갈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캠프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캠프는 암캠프와 만성캠프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암캠프는 암하는 분들이 오시는 캠프고요. 만성캠프는 암 외에 만성질환자분들이 참여하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암캠프와 만성캠프는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연의원과 자연치유 아카데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섯 번째 답변은 자연의원은 말 그대로 의원이라서 원장님께 진료와 처방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캠프 참여 이후에 입원 치료도 가능하고요. 자연치유 아카데미는 암과 만성 캠프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캠프 입소 전에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캠프에 오시면 어떤 교육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